그런 사기꾼들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앨 때가 있죠. 베스트 유리. 자, 유리가 쓴 건데요. 본문에 있는 사과 편지와의 차이점은? 잘 썼어요. 잘 썼다. 어떤 면에 잘 썼나요? 본문에. 오케이, 사과 편지를 쓸 때 뭐 자기가 잘못했다 얘기하고 남 핑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되는데 본문에서는 뭐 네가 못 빌려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내려가서 남 핑계 막 대줘. 그쵸? 그 다음에 이 편지 누가 쓰라고 시켰어요? 아빠. 아빠가 쓰라고 시켰어요. 라는 얘기 막 나오죠. 그런 얘기 싹 뺐죠. 그니까. 그래서 지금 이 챕터의 제목이 After You Read가 되는 거죠. 그래서. 됐습니까? 이렇게 유리의 오빠로부터 뭐 한 거야? 오빠가 이렇게 꿀밤 막 때리면서 새로 써라고 시킨 그런 편지죠. 이건. 그렇죠? 맞습니까? 이렇게 아빠가 이 글 쓰는 사람, 위에 본문을 쓴 사람한테 뭐라고 시켰어요? 반드시 하렴. 누가 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Make sure that her letter is sincere. 뭐 이런 문장이 나왔죠. 그렇죠? 그녀의 편지가 반드시 sincere 하도록 make sure 해라. 이런 당부하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그러니까 본문에 나왔던 편지를 오빠가 읽어봤겠죠. 그리고 이게 뭐야? 그래서 고쳐서 이런 편지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 됐습니까? 본문의 편지와 이 편지의 차이점. 됐습니까? 뭐가 다른가 이런 것들을 서술형 문제도 준비, 뭐 대비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Writing Workshop A입니다. 일단 빈칸 채우기. 자, 뭐 시작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글의 종류가 예측이 됩니다. 일단 날짜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March 18th라고 얘기하고 몇월 며칠입니까? 3월 18일이죠. 와, 숫자 좋은 날이네요. 가보겠습니다. A week ago, the science teacher gave 또 핸드 뭐? 핸드 인 a group project. 또 전에는 gave us a group project. 아, handed in. 어, handed in이다. 아니, gave us다. 이거 뭐요? 계속해서 he told us. He told us to hand in the project by today.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아,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는구나, 얘가. 몰랐네. 오케이. 어디 갔어? 게이브 어스. 게이브 어스. 프로 프로젝트. He told us to hand in the project by today. 그래서 I thought I could do it in one day. In a day. In one day. 하면 되겠네요. In one day. I thought I could do it in one day. 본인과 결과가 이어지는 모양이네요. So I started it yesterday, but my computer didn't work. 그래서 I couldn't do my part. 그러니까 무슨 프로젝트지? 그룹 프로젝트. 그렇죠. 사이언스 그룹 프로젝트죠. 그룹 프로젝트니까 I couldn't do my part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my project 해도 되는데 그룹이니까 part겠네요. 그래서 My group couldn't hand in the project today. Minji got mad at me. I think that I think that I should write her an apology letter. 이런 것들이네요. 오케이, 전체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이런 게 써 있으니까 글의 종류가 뭐다? 라는 거겠죠. A week ago. 시점이 나오네요. A week ago. 그러면 a week ago의 날짜가 몇 월 며칠인지. 그쵸? 됐습니까? 선생님이 숙제를 냈던 것은 며칠이다. 이런 거. 됐습니까? 그리고 예상할 수 있잖아. 그쵸? 또 이 글을 읽고 사실이 아닌 건 선생님은 몇 월 며칠 날, 몇 월 며칠 날 숙제를 냈다고 해야 돼요? 3월 10. 1일을 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3월 18일 숙제를 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시험 문제. 말도 안 되게. 됐습니까? 여기 뭐 할 줄 아니? 빼기 7 할 줄 아니? 이런 문제죠. 됐습니까? 빼기 6 해야 되나? 살려고 잠깐 보면 되겠죠. 빼기 7인지 빼기 6인지.
저희 일주일 일주일 전에 내려면 빼기 칠하면 되네. 그렇죠? 얘가 여기로 가면 되니까. 그렇죠? 빼기 칠하면 되는 거 맞죠? 그렇죠? 다 빼기 치네. 오케이. 빼기 칠. 10일 날 했다라는 거. 아, 그거는 내가 이거 근데 이미 뭐 또 이상한 거 하나 또 만들었죠. 또 쓸데없이. 그렇죠? 없던 것도 만들었죠. 그렇죠? 이런 거 없었잖아, 그거. 그렇죠. 또 쓸데없는 짓을 했습니다. 그렇죠. 빨리 수거 발라고 했습니까? 밤새가면서. 네. 근데 이 어미거고는 내가 생각을 못했었어. 이거 가지고 어떤 문제를 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문서의 제목이 뭐 대목입니까?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문서의 제목은 뭐 대목이? 중재자. 출제자 대목이죠. 출제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내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내가 시험 내는 사람이라고 1문제 낼 것 같다라고 한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어떤 사기를 치려고 나한테 알지 선생님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그렇죠? 알지 시비 그니까? 오케이 11피 오케이 그 다음에 네오파 과학 선생님이 모든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한테 뭐라 했을까? 뭐 욕하고 지나갔어요? 아니 욕했어요. 예, 그래서 이 후가 누군지 우리는 알죠. 맞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오늘까지 내라고 그랬죠. 그쵸? 실제 내야 되는 게 언제다? 이 날짜입니다. 됐습니까? 제출일. 됐습니까? 내라 그러셨는데, 그래서 나는 내가, 그쵸? 며칠 만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루만. 하루만. 하루 정도는 내, 뭐, 해야 될 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언제 시작했어요? 어제 시작했죠. 언제 숙제됐는데? 일주일 전에 숙제를 했는데 어제 시작한 거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잘 여러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맞습니까? 하지만 그렇죠. 세상 일이 항상 계획대로 되어 가지 않죠. 그렇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컴퓨터가 망가졌죠. 맞습니다. 피방 가면 되죠. 맞습니까? 뭐 이때는 피방 못 가는 그런 세상이었나 봐요. 맞습니까? 그래서 뭐가 뭡니까? 원인과 결과래요. 그렇죠? 이런 일이 생겨서 그래서 나는 내 부분을 내가 해야 될 부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죠. 그렇죠? My group couldn't hand in the project. 오늘 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민지는 우리 모둠에 있던 애였겠죠. 그렇죠? 그렇죠? 누구의 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쓴 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편지 이 일기는 민지가 쓴 거다. 이런 틀린 얘기죠. 그렇습니까? 우리 모둠원의 멤버였던 그렇죠? A member of my group이었던 민지가 당연히 got mad at me. 야이씨! 새끼! 민지가 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지. 어 반전. 그렇죠? 이거 민지겠죠? 그렇죠? 예. 저 남자들 민지 숫자 충분해. 예. 그래서 그 성평견은 없애야죠, 그렇죠? 그니까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멤버인 것 같고요, 학생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되겠다고 뭐 민지에게 사과 편지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거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에 하나 끼워 넣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숙제된 날짜는 뭐다? March 11th입니다. 3월 10일이라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고 알 수 있는 거 이 글의 종류. 일기. 그렇죠. 영어로. 다이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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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데일리. 아, 그 얘기 잘했어요. 헷갈려 합니다. 학생들이. 데일리 일기. 다이어리죠. 자,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겠죠. 이건 다이어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데일리. 데일리가 뭔 뜻이에요? 메일의. 그렇습니까? 데일리 뉴스. 그렇습니까? 데일리 다이어리. 내일 써야 되는 얘기. 위클리는 뭐겠어요? 위클리.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monthly, yearly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이어리하고 아, 그 다음에 뭐 요 두 개. 아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사전. 외출 사전 가기고. 이 친구도 얘기는. 문제 풀기.
dairy, dairy. dairy. 얘를 여기다 쓰면 좋겠다. 됐습니까? 이 다이어리, 다이어리. 그렇죠, 이건 dairy, 유제품의 우유로 만든. 됐습니까? dairy food의 종류는 치즈나 버터,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죠. 됐습니까? 이 어휘를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됐나요? 그렇죠. 뭐 구경만 열심히 하고 있죠. 이렇게 슬랙. 아, 아, 저거야. 다이어리, 데어리, 데일리. 오케이.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a week ago the science teacher gave us a group project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숙제는 날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왜 gave가 사용된다는 시제가 궁금한 왜 무슨 시제인가요? 과거 시제고 왜 과거 시제가 써야 왜 과거 시제를 써야 되나? 우리가 뭐 언제 얼마 전에 현재 완료라는 그런 거 배웠는데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에 묻고 답하기 하고요. 그다음에 임장. The teacher, the science teacher gave us a group project는 당연히 몇 형식이고? 4형식이고 그러면 형식을 바꾸면 The science teacher gave a group project to us 안 되겠죠? show처럼 give도 to 쓰죠 형식 전환할 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A week ago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id he give you a group project 하면 되겠죠. When did he give you a group project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얘는 뒤로 보내야 되고 Who gave you a group project a week ago 될 거고요. 뭐 얘가 궁금하면 whom 될 거고 얘가 궁금하면 what 이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묻고 답하기 해볼고요. 그래서 과학 숙제가 있었습니다. 해야 할 과학 숙제. 그 다음 He told us to hand in the project by today 입니다. 오케이. 이 문장에서 중요한 문법은 바로 이 부분이겠죠. 그쵸? 뭐? Tell A to do죠. Tell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됐습니다. Want A to do. 이런 거 알죠? 여기에 그냥 do예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애들 두 가지 정도가 있었죠. 시키다, make have read. 그 다음에 see, watch, hear, taste, feel. 무슨 동사? 지각 동사. 맞습니다. 감각 동사는 sounds good, look happy.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수거 보이죠? 수거 뭐? Handing과 by today. 있습니까? hand in 뭐하다? 제출하다. 여기 핸드의 다양한 의미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손이 아니라는 건 알죠. 얘는 뭐하다? 제출하다 라는 뜻을 쓰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y today의 뜻은 오늘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전치사 빈칸 주의하래요. 선생님들이 이 문장 가지고 뭔 짓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첫 번째 이 자리에 비워놓고 뭐 들어가겠니? 내일, 아, 오늘까지니까 by today 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낼 수 있는 거, 이 to hand in을 잘못, 엉뚱한 형태로 쓴다든지 아니면 hand in을 여기다 끝에다, 여기다 빈칸 해놓고 hand in을 여기다 어떻게 집어넣을래? 뭐 다 아는 거죠. 아니면 여기다 슬쩍 눈에 띄지도 않는 to를 빼놓고 이 문장 맞냐, 틀렸니? 이런 것들 다 예상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과의 주요 문법인 want, a, to, do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어동사, hand in, 이어동사죠? 암만 길어봤자 it이고 it으로 바꿨을 때는 뭐가 뭐가 돼야 된다? hand it. 물론 이 the project도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어가 뭐일 때 그냥 일반 명사일 때는 띵가도 되고 뒤로 빠져도 되지만 대동사로 it이나 her나 them이나 이런 것들을 hand them in, hand it in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I thought I could do it in one day. 이런 것들이 궁금하대요. 짧은 문장인데 궁금한 것도 많다.
첫 번째, I could, is more than one thing. I thought I could do the science project. The project. 맞죠? 프로젝트는 하루 만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럼 생각할 때만 보이죠? I thought that. 뭐 하는데? 겁 만드는 대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하루 만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CJ치는 여기에 thought하고 could. 이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하루 만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하루 만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 언제? 과거. 그렇죠. 할 수 있었으면 이것도 당연히 과거겠죠. 과거에 할 수 있다고 과거에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게 아니었어도. 됐습니까? 과거, 과거. 근데 이거 can으로 바꿔놓으면 여러분들 눈에 아직 훈련이 덜 돼서 틀렸다는 게 안 느껴지는데 자꾸 훈련하다 보면 이거 I thought I can 이러면 아, 말도 안 돼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CJ1C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시사 민간 문제는 뭐? 하루 만에 in one day. 됐습니까? 네, 그런 것들 이 문장에서 알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so I started yesterday.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물었어. 영어로. 그렇죠? 이걸 영어로 질문하면 얼마나 오래? How long? 이라고 그는 생각했었니? Did he think that he could do it?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됐습니다. How long did he think that he could do it? 그거 하루, 그것을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했었니? 됐습니까? 그래서 in one d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더라? How long? 됐습니다. 오케이. 아, 수고가 있으니까 앞 문장과 합쳐보래요. 이거. 그렇죠? 뭐 아까 그겁니다. 뭐 because 쓰는 거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뭐 계속 바쁠 겁니다. 그렇죠? Because I thought I could do it in one day, I started it yesterday. 뭐 이런 거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루 만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글쓴이가 숙제를 시작한 건 몇 월 며칠? 3월 12일. 3월 17일. 그렇죠. 3월 말치 17th. 그렇죠? 아, 며칠. 그렇죠. 숙제를 시작한 날짜. 됐습니까? 이 얘기 몇 월? 3월 18일 날 썼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3월 17일 날 숙제를 시작했더라. 오케이, okay, but my 저 여기서는 뭐가 궁금할 것 같, 뭘 자세히 들여봐야 될 것 같나요? 일단 뭐 번 이런 거 있습니까? 뭐 비워놓고 뭐 들어,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 시작했는데 end는 아니죠. 그러나 맞죠. 것이 제일 자연스럽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궁금할 것 같냐 하면 나는 얘가 궁금할 것 같죠, 그렇죠? 뭐가 궁금하겠다? work의 다양한 의미, 그렇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work의 뜻들 한번 풀어놔 봅시다. 그렇죠. 명사로서 뭐? 일, 작업. 그렇죠? 또? 일, 하다. 또? 작동하다. 또? 효과가 있다. 됐습니까? This medicine works well. 효과가 좋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일하다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일하다 하려면 여기에 뭐가 와야 돼? 사람이 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컴퓨터가 일을 하는, 뭐 물론 뭐 컴퓨터 일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해서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 뜻은 작동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that's my work, that's my job 이 뜻이죠. 내 일이다. 됐습니까? 근데 work가 작품이라는 뜻도 있어. 됐습니다. work of art 하면 뭐예요? work of art. 예술 작품이죠. 그렇죠? 작품이라는 뜻일 때는 셀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죠. 그렇죠? 작품 하나 한 점 두 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works of art라고 할 수 있지만 work가 작품이 아니고 일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없죠. 잘 알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문제에 예상할 수 있냐? 여기다 묶어놓고 얘랑 같은 뜻으로 쓰인 거나 아니면 다른 뜻으로 쓰인 것을 골라보세요.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겠죠. 됐습니까? I couldn't do my part는 같은 표현은 얘 때문에 낸 겁니다. I wasn't able 뭐 할 수 있는 이라는 형용사. 됐습니다. I wasn't able to do my homework, my part. 거기서 배웠죠? 됐습니까?
나는 내 부분을 할 수가 능력을 얘기하니까 캔이나 푸드가 무조건 비에이블 투수는 아니었습니다. 뭐를 얘기할 때? 능력을 얘기할 때만 됐었죠. Can I help you? 이런 거는 아니죠. 그건 상대방에게 허락 묻는 거니까 Am I able to help you가 아니고 May I help you였죠. 그렇죠? 얘는 지금 능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니까 얘로 바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I wasn't able to do my part. 나는 내 부분을 할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렇죠? 수업하면서 뭐 만들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그렇죠. 잘 알고 있는데요. 1차 상태. 예? 그렇죠. 파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죠, 그렇죠? 예.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좀 힘들게 막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요? 대충 대충 해도 뭐 학교 시험 100점 나오는데 그치? 학교 시험 문제만 쉽게 나오면 그치? 선생님 왜 이렇게 빡세게 시키니까? 뭐가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요즘 국민중학교 시험이 어려워졌어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만 영어 공부하고 때치운 거 아니잖아. 네, 네. 그렇죠? 여러분들 취직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요즘 신문에 보면 뭐 영어 뭐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영어가 뭐 쉬워졌다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맞는 얘기는 맞습니다. 맞는데요. 근데 수능으로 가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내신으로 가죠. 그리고 내신은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내신은 수능은 전부 다 객관식입니다. 수능은 전부 다 객관식이지만 내신은 서술형이 많죠. 그리고 서술형 비중이 계속 높아진대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말하고 있는 능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은 지나치게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내 기준에서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근데 뭐 할 것들이 여러분 성적이 좀 많긴 많죠. 나도 들리고 싶은데 뭐 어쩔 수 없이 너희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제발 좀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자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네는 공고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쵸? 예. 그쵸? 저번에 얘기했죠. 조폐공사 갔는 그 선배. 예. 그쵸? 그 조폐공사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다? 시험 치죠? 예. 그쵸? 거기에 영어는 안 치겠죠? 그쵸? 치지 않죠. 당연히 치죠. 토익 점수로 하죠. 토익 점수로. 조폐공사가 뭐예요? 돈 찍어내는 건데요. 최고의 직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공사 들어가면 일단 취직 잘했다 생각합니다. 와. 인생 끝났네. 아, 그니까? 예, 근데, 공고 가서 취직을 하면, 뭐, 물론, 선생님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할 그건 아닌데, 네 인생이 길고, 앞으로 일을 해야 될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공고를 졸업하고 나서 취직했을 때, 약간의 불이익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나중에 뭐 하기도 힘드냐면은, 이걸 커리어 체인지라 그러는데, 다른 것들을 해야 만약에 뭐 다른 것들로 내가 진로를 바꾸고 싶다 하고 싶은 일을 바꾸고 싶다 했을 때도 이 폭이 좀 좁아지는 건 있어. 알겠습니까? 그건 생각하고 진학을 생각해야 됩니다.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 뭐 대학 보내나 봤자 뭐 취직도 요즘 뭐 청년 실업이 이렇게 높고 취직도 안 되는데 대학을 뭐하러 보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뭐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맞는 말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는데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그러니까 20살부터 뭐 한 3, 40년 동안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긴 기간이죠. 앞으로 또 수명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기간이 긴데 공고를 나오게 되면 좀 진로를 바꾼다든지 또는 취직해서 진급을 한다든지 이런 데 불이익이 있는 게 현실이에요. 없어야 되겠지만 없는 게 좋지만 현실은 좀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부분 My group couldn't hand in the project today because me, because of me. Because 입니까? Because of 입니까? 당연히 because of me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일단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은 앞 문장과 합쳐라. I couldn't do my part. 합치면 이 사이에다가 뭐와 뭐를 연결하면 돼? 내 파트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낼 수가 없었으니까 because I couldn't do my part 쉼표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또는 I couldn't do my part so my group couldn't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왜 because me겠냐 because of me겠냐 왜 물어봐요? because me가 맞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것 때문에 하고 내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설명. 그렇죠. 어떤 것 때문에 할 때 쓰는 말과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로 바꿔주는 건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지금은 어떤 것 때문에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치사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너 때문에 because of you, 나 때문에 because of me.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여기에다 because, 나는 이분에 because of 꼴도 보기 싫어. because를 꼭 써야 되겠어. 그러면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요거를 붙이면 돼요. 얘를 I couldn't do my part because 뒤에 붙여서 어떻게 보는데 I, my group couldn't handle the project today because I couldn't do my part.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나 굳이 because of me를 쓸 필요 없이 because I couldn't do my par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because I couldn't do my part 할 때 because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ecause I couldn't do my part 할 때 because는 방금 가르쳤습니다. 뭘 바꿔 쓸 수 있다? because of I couldn't do my part는 안 되죠. 그렇죠? because of 같은 뜻의 뭔가를 가르쳐 줬죠, 아까 전에. 아까 so. yes. As I couldn't do my part 해도 되죠? 예.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짓이 because하고 as하고 같다 그럼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지금 가르쳐줄까 말까 약간 고민돼. 근데 일단 가르쳐줄게 그냥 드러나. since도 돼요. since. S-I-N-C-E. 근데 왜 지금 안 가르쳐주고 싶을까? since 그... 그렇죠. since가 여러분이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뭐? 뭐뭐 이후로 라는 뜻도 있는데 지금 방금 뭐라고 가르쳐준 거야?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도 있다라는 걸 방금 가르쳐 준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안 써놨네, 깜빡하고. 이번에는 내가 방금 전에는 because하고 같은 말 가르쳐 줬고, 그러면 because of 대신 쓸 수 있는 것들은 due to가 있죠. due to. 너 때문에 due to, due to me. 나 때문에 due to me. 발음 좀 힘들어. due to me. 때문에 because of me, due to me. 오케이, 그다음에 since 네. since me? 아 since를 넣으면 뭐 my group couldn't hand in the project today since I couldn't do my part. 예, 네. because 잘 because 빼내고 쓰면 돼 그냥. 됐습니까? as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민지 got mad at me. 민지가 나한테 화냈다. 에서는 수고가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빈칸 주의해라. 그 다음에 get 어떤 시와 get 이런 시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 뭐 그래프도 그리거나 뭐 그런지 다겠고 묻고 답하기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자 일단 수고 뭐가 보인다? get mad at이 보이죠. get mad at. get mad at의 뜻은 누구누구에게 화를 내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 got 대신에 시제가 과거니까 뭐 써도 되죠. 민지 was bad at me 해도 됩니까? 전부 다 민지가 나한테 화를 냈다라는 얘기 하면 되잖아 이거. 그렇죠? 그럼 민지 was bad at me 해도 되겠죠? 맞습니까? 얘 대신 뭐 써도 된다? 그렇죠. be 동사 써도 된다는 얘기죠. be 어떤이나 get 어떤이나 하면서 내가 갑자기 그래프를 그리죠. 그렇죠? 그렇죠. be mad는 이런 느낌이고 got mad는 이런 느낌이다. 그렇습니까?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까? 이거는 무슨 축? 시간 축. 이거는 무슨 축? 거리입니까? 속도입니까? 속도요. 그렇죠. 그래야 등속 직선 운동이 되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등속 직선의 운동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건 뭐와 뭐의 그래프? 거의. 시간과 거리. 그렇습니까? 이 부분 잘 알아놔야 돼요. 과학에서. 왜냐하면 중3 때 공차 학교 가는 교육이. 원소 기호 빨리 외워야죠. 그렇죠. 아 외웠습니까? 클래스 카드에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클래스 카드 앱에 보면 검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알죠? 거기에 원소라고만 치고 엔터 누르면 원소 기호 딱 나올 거고 여러분들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외우래?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래죠. 아 외웠습니다. 수해, 리베, 봉탄, 질산, 클레나마, 알규인황 인가요? 뭐 까먹었었는데. 예. 그래서 뭐 내가 외울 건 일은 아니니까 자 일단 get mad at 전치사 뭐 at 비워놓고 물어볼 수 있다. 누구누구에 화내다 하니까 at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얘기했습니다. get 어떤은 점점 어때진다고 get 뒤에 무엇 이오면 무엇을 받다라는 뜻이 되고 그렇죠? accept나 take의 뜻이겠죠. accept 어떤 것이 되겠죠. 이게 왔을 때는
오케이. 그러면 get 어떤은 점점 어떻게 되다니까 get 대신에 쓸 수 있는 비동사도 있고 그렇지 become도 있고 나뭇잎이 뭐 노랗고 빨갛게 변한다 할 때 T로 시작하는 또 leaf turn 그렇지 turn 이런 것들 그 다음에 G로 시작하는 이거 원래 자라다라는 뜻인데 이름도 그렇게 grow 이런 것들 누가 grew mad turned red turned mad 이거 된다는 거 역시 세뇌 작업의 결과가 서서히 보이고 있군요 7번 넘게 말한 것 같은데 자 일단 얘가 궁금해 뭐라고 묻겠어 Who got mad at you 하면 되겠죠 누가 말을 했습니까 이거 가져온다 누가 민지가 이게 궁금하면 뭐 Whom did 민지 get mad at 하면 되겠죠 누구한테 화를 냈니 당연히 나한테 화를 냈게 너한테 화를 냈겠죠 Hey, I think that I should write her an apology letter 생략할 수 있는 부분에 발로 치면 되시죠 건 만드는 that What do you think? 에 대한 대답이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써야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것만으로 대신 이거는 I should write her 누구 대신 왔습니까? 민지 대신 왔다라는 거 민지한테 사과 편지 받을 사람이 민지라는 거 그러면 뭐 이거 이 일기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쓸 글의 종류는? 사과문 그렇죠 영어로 Apology letter 됐습니까? 시작을 어떻게 하겠다? Dear 민지 그 다음에 I am sorry that I couldn't do my part 이렇게 복서가 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려고 그랬는데 아 컴퓨터 때문에 그랬어 막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나 write 뒷부분 write 끊어보면 I should write whom, her, what, an apology letter 매정식 사형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I should write an apology letter to her죠 write도 to 쓰죠 됐습니까? for 쓰는 거 한번 해볼까? for 쓰는 거 뭐가 있다? 어? make 그렇죠 make 힘드니까 buy 돈 드니까 그 다음에 cook, paint 이런 것들 됐습니까? 요리해주는 것도 힘들잖아 그렇죠? 그림 그려주는 것도 힘들고요 of 쓰는 건? ask 잘하네요 자 ask 그래서 이 글의 종류는 뭐였더라? 다이어리였더라.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부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팅 워크숍 B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출제 빈도가 좀 높아요. 됐습니다. 왜 그러냐? 왜 출제가 있는지. 일단, 진시어 apology letter를 쓰기 위한 충고가 들어있겠죠. 그렇죠? 그럼 왜 나오냐 하면은, 요거를 통해서 소수력 문제로 많이 나온 나이 높은 분일 때, 요걸 보여주고 나서 어떤, 사과문을 보여주고 나서 요 충고에 따라서 이 사과문을 고쳐서 다시 쓰세요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됐습니다. 자 일단 빈칸부터 채워보겠습니다 진지한 편지를 위한 조언 Tips 그렇죠. Tips for sincere apology letters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가보겠습니다 When you write an apology letter remember these tips 이거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죠 그래서 그다음 계속해서 첫 번째 팁입니다. 저 first tip은 뭐? Start the letter by saying 좋네요. By saying you are sorry. Start the letter by saying you are sorry. 됐습니다. 그래서 I am sorry. 뭐,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한단 말이죠. 두 번째 팁 뭐? What are you? 그렇죠. What are you Apollo? Apologizing for What are you apologizing for? For what are you apologizing? Write it Okay 어떤이야 어찌야 어떤 써야 돼 어찌 써야 돼 이거 그렇죠 그러면 뭐? Clearly Write it clearly 됐습니다 다음 세 번째 팁입니다 뭐래요? Do not say it is someone else's fault 예. Yeah. 점 찍고 S 해야 되나? 그렇습니까? 그냥 say it is someone else's fault. 오케이. 다음 네 번째 팁. Promise you will not do the same thing again. 자.
일단 내용파 제목이 중요하면 제목과도 많이 출제해요. 여기 내 것들이 몇 개가 보인다. 얘라든지 이런 것들. 있습니다. 없어. 사탕한 뭐 그런 다이 다 쓰는 거 쓸데 없이. 여기 뭐로 하게 되죠? 칩스의 롤 소리도 일단. 어떤 사과편지? Sincere 됐습니다. 준비된 그래서 뭐 when you 내용파 그래서 뭐 할 때 편지 쓸 때 사과편지 쓸 때 이러한 뭐 조언들을 꼭 명심해라 이러한 것들을 규칙을 지켜야 돼. 그래서 뭐 Sincere 하기 위해서도 Sincere 하려면 Sincere 하기 위한 첫 번째 Start the letter by saying 시작해야죠. 명령문이에요. 그렇죠. 명령문 얘는 명령문 아니지만 여기 명령문 나오겠죠. 그렇죠? 이러한 팁들은 이렇게 뭐뭐 하세요 라는 충고하는 표현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충고하는 거 뭐 you should로 써도 되고 명령문 해도 되고 뭐 what about doing, how about doing 이런 것도 있는데 그중에 명령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라, by saying you are so 네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시작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부분에 그러니까 앞부분에 편지 앞부분에 들어있을 건 뭐? 사과한다는 내용 됐습니까? 사과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앞부분에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앞부분에 들어가야 된다고. 사과한다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 게 아니고 앞에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말하여 무엇 때문에죠? 무엇 때문에 사과하는 중이니?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이 뭐다라고 뭐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쓰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내 잘못을 내가 알고 있고 뭘 잘했는지 알고 있고 됐습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쓰라고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사항, 뭐 하지는 말아라? 말하지 말래죠. 딴 사람 잘못, 남 탓하지 마라. 그렇죠? 네가 책 빌려가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거 쓰지 말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는 뭐 해라? 약속해라. 그래서 뭐 방지? 재발 방지 약속해라. 됐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네 가지 규칙에 따라서 어떤 글이 제대로 써 있는지. 됐습니다. What are you looking for? 네, 잘 보관하시고 나중에 다시 하시고요. 됐습니다. 수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세한 내용들 뭐가 궁금한지 살펴보겠습니다. Okay, tips for sincere apology letters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들 잘 봐주셔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 외에 tips의 뜻이 뭡니까? 조언이죠. 그럼 같은 말은 조언 충고란 뜻이죠. advice S야 C야. C. 그렇죠. 근데 tip하고 tip이란 단어하고 advice란 단어는 둘 다 뜻은 충고 조언이란 뜻인데 문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니까 얘는 셀 수가 있지만 얘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충고하다는 advise인 건 다 아시죠? S 그렇습니까? 얘를 보고 advises 하면 안 돼요. 얘를 써서 충고 한마디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a piece of advice, two pieces of advice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그런 문법적인 내용들 알아두시고요. advice for sincere apology letters 그렇고요. When you write an apology letter, remember the tips. 자, 상대방에게 당부하는 표현 있죠? 배웠죠? 어느 부분에 대한 얘기하겠다? Remember these tips에 대해서. 됐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 뭐 what about remembering these tips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는데 그 외에도 이거 여러분 첫눈 시험 중에 틀린 거 중에 보니까 이 표현 I want you to remember these tips 여기에다가 remember these tips 해도 되고 I want you to remember these tips 해도 되겠죠. 그렇죠? 왜? I want you to remember these tips가 뭔 뜻이야? 누가 뭐 한대요? 그냥 원하죠. 누가 뭐 하는 건 네가 기억하기를 원한다고 상대방에게 뭐 하는 표현? 당부하는 표현 됐습니까? 당부하는 표현에 want a to도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tart the letter by saying you are sorry에서는 by doing에 대한 얘기와 생략된 말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By doing 이상하게 쓰었네. By doing 뭐 너 내가 할 말 니들이 좀 해줘. 그렇죠. By saying you are sorry의 뜻이 뭐다? 해석이 뭐다? 네가 미안하다라고 말함으로써 됐습니다. Okay. By doing 뭐뭐 함으로써 됐습니다.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할 때 by doing의 형태를 쓴다. 그 다음에 doing에 대한 얘기 하겠죠 뭐. 동명사나 현재 분석사의 시작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 한번 길어봤자 1
좋습니다. 동명사가 있습니다. 네가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함으로써 있습니다. 내일까지 by tomorrow 말함으로써 by saying 공통으로 들어가네요. 생략된 말은 당연히 뭐 by saying that you are sorry 있습니다. 네가 미안하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있습니다. Say that you are sorry.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주의사항은 시작 부분, 앞부분에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내용 파악으로 가면 그 다음에 What are you apologizing for? Write it clearly 에서는 첫 번째 For what을 한마디로 줄이는 뭐죠? Why? 그렇죠. 됐습니까? 근데 for 안 쓰고 싶어 그럼 뭐라고 부르는데 Why are you apologizing? 왜 사과하는 중이니? 무엇을 위해 뭐 때문에 사과하는 중이니? 나 무엇 때문에 나 왜 나 같은 얘기죠. 뭐 때문에 일찍 일어났어? 왜 일찍 일어났어? 똑같은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clear가 아닌 clearly가 사용돼야 되는 이유는 이게 오형식이 아니죠. 됐습니까? 쓰긴 쓰는데 그러니까 얘가 하는 역할은 쓰다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무슨 시 어찌 쓰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clear라는 어떤 시가 아닌 어찌 시의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걸로 쉬운 문제는 write it clear 그렇고 맞냐 틀리냐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어찌 써라? clearly 하게 써라. 됐습니까? 그 다음 이것은 뭐 되지 왔습니까? 우리말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네가 사과하는 이유 그렇죠? 얘죠. 됐습니까? 하자면 write the reason clearly 말이죠. write the reason 사과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써라. 그 다음 do not say it is someone else's fault. 생략된 말 do not say that it is someone else's fault. 알죠? 됐습니까? 따니또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fault의 반대말은 뭐죠? fault의 뜻이 잘못이니까 저런 일 굿잡 됐습니까? 이런 거죠. 토크 아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비슷한 말은 M으로 시작하는 말이 있네요. 그쵸, mistake. 이런 말, 비슷한 말이 될 수 있죠. 됐습니까? 다른 사람 실수라고는 얘기하죠. 다른 사람 잘못, 뭐 조금, 내가 여기서 똑같은 말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 비슷한 말, mistake가 있다. fault, mistake.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it은, it에 대한 얘기는 안 했네. it은 뭐 되지 왔다. 우리말로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내가 이 편 사과 편지를 쓰는 이유 됐습니까? The reason 대신 맞다고 하면 되겠죠. Do not say the reason is someone else's fault 됐습니까? 사과 편지를 쓰는 이유 그것이 딴 놈 잘못이라고는 말하지 마라. 남 탓하지 말아라. 됐습니까? Okay. Don't blame someone else. Don't blame someone else 됐습니까? Blame 뭐하다? Don't 이걸 다른 말로 하면 don't blame someone else. Blame 뭐하다? 그렇죠. 탓하다, 비난하다. 됐습니까? Don't blame someone else. Don't say that it is someone else's fault. 됐습니까? Blame이란 말 한번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사실 여러분 그거 패턴 영화 할 때 봤어. Blame. B-L-A-M-E. 비난하다. Blame.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Promise you will not do the same thing again. 생각한 말은 Promise that you will not do the same thing again. 그 다음에 thing 대신 쓸 수 있는 거를 생각해보라는 얘기는 Promise you will not do the same 본문에 나왔던 거 Promise you will not do the same fault again. 됐습니다. 같은 잘못 됐습니다. thing은 fault 대신 쓰겠죠. 같은 잘못 same fault 됐습니다. 무슨 약속? 재발 방지 약속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과 편지 쓸 때 시작을 어떻게 해라? 사과 그렇죠. Start say sorry. 그렇죠. By saying that you are sorry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사항 뭐였더라? What are you apologizing for? Write it clearly. 그렇죠. 사과하는 이유를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를 어떻게 써라? 디테일하게 명확하게 잘 드러나게 써라. 세 번째 남 탓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겠다고 얘기해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쭉 이제 일과 수업이 한 단계가 끝났는데요. 그 다음 단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작한 지가 15분 38분이면 5시 15분에 시작했구나. 5시 20분에 시작했구나. 뭐 1시간 정도 된 거네요. 잠깐 쉬겠습니다. 갑자기 다쳤다. 내 머리가 모자랐네. 그다음에 부제목이 있네요. 이건 주제목이죠. Class Motto는 주제목이고 부제목은 Where's the first goal live? 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Today, Minji and her classmates are going to, are planning to, 뭐 좀 되겠죠? Are planning to pick a class. 그렇죠. Class Motto's for English. 제 모토즈가 될 수가 없죠. 얘는 어떡하라고. Pick a class motto for English class. 여기서 let's read about their three different mottos. 오케이. 제일 먼저 일단 내용 파악. 오늘 있었던 일이네요. 오늘 누가? 얘들이 뭐 할 예정이다? Pick 할 예정입니다. 고를 예정이랍니다. 뭐를? A class motto는 motto인데 어떤? For English class. 영어 수업 시간에 쓰기 위한 어떤 쿠폰을 선택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뭐 권유하고 있네요. 다 같이 하죠. 뭐 같이 읽어보고 뭐에 대해서 그들의 몇 가지, 세 가지 다른 motto들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자세하게 논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왜 안 열어놨지? 바보처럼. 그래서 출제자 되어 보기. 얘나 잠깐. Responsibility가 뭔데? 이건 Responsibility는 니네 학교 시험지에 나올 내용인데. 책임이죠. 책임감. Responsibility. 그러니까 좀 이건 좀 이따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내가 문서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니들한테 보내준다고 니들이 볼 것 같지가 않은데 이게 좀 이따가 칠 시험지에 나올 어휘들이거든. Seem. You seem happy. You look happy. 너 행복해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야. 뭐 일단 그렇고요. 자. 오케이. 첫 번째 제목부터 좀 잘 봐야 되겠는데요. 얘기할 건 life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복수형. 그 다음에 주의사항. 이런 것도 얘기할 건데. 일단 여기선 school life의 life의 뜻은 학교 생활. 생활이죠. 그 외에 무슨 뜻도 있나요? 삶. 그렇죠. 삶, 생활, 목숨.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남. 뭐래요? 라이프 삶. 그 다음에 생명체라는 뜻도 있죠. 생명체. 됐습니까? Is there any life on earth? 이렇게 쓰이기도 하죠. 그니까, 그래서 life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 life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life의 복수형은 뭐다? 아, lives. 그렇죠. lives죠. lives. 그니까, 오케이. 근데 이건 어떻게 읽죠? 다 알고 있는 그 얘기 하라는 얘기죠. 그게 주의사항이죠. 됐습니까? life의 복수형 이렇게 쓰는데, 얘는 lives라고 읽어야 된다. 그게 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today 여기서는 일단 묻고 답하기, 그다음에 계획 말하기 한번 정리해 보고. pick을 pick의 뜻이 뭐야? pick a class motto의 뜻이 뭐예요? 정하다. 그렇죠. 선택하다, 정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pick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죠? choose. 주술 나오네. 그다음에 s로 시작하는. 그렇죠. select 이런 것도 있죠. 있습니까? 선택하다, pick, choose, select 이런 표현들이 있다. 어휘 확장. choose a class motto, select a class motto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select 선택하다죠. choose도 선택하다고요. decide. decide도 괜찮네. 근데 decide는 약간 좀
뭐 쓴다고 뭐 누가 때리진 않는데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12인가? 아, 11이네. 오케이. 그래서 계획말 때 be going to do, be planning to do 이외에도 뭐 will을 쓸 수도 있는데 will을 쓰면 약간은 계획된 느낌은 좀 더 적다. 그러니까 묻고 답하기. 그렇죠. 묻고 답하기에는 요 대답이 듣고 싶다. Minzy and her classmates라는 대답이 듣고 싶다. 그럼 뭐라고? 얘는 일단 뒤로 보내고 who is going to be 이러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내용 파악. 뭐를 위한 뭐를 선택하기로 했다? English class를 위한 class motto를 픽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민지와 반 친구들이. 언제? 오늘. 그러니까 그게 묻고 답하기예요. 묻고 답하기 내가 왜 시키냐면 여러분들이 묻고 답하기 자꾸 하면서 자연스럽게 글 내용을 아, 누가 하는 거다, 언제 하는 거다, 뭘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익히라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의문 만드는 실력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부분 Let's read about their three points. 여기서는 제안한 표현이죠. 여기에 한번 읽어봅시다. 이후에도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정리해보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런 문장이 나왔으니까 이 뒤에 뭐가 나오겠다는 게 충분히 예측이 되죠. 그렇습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Let's read 말고 Shall we read? How about reading? What about reading? Why don't we read? 이런 것들 있죠. 잘들 알고 계시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어질 내용은 당연히 뭐가 나오겠다? Three different motors가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민지입니다. 그렇죠. 제일 주인공인 것 같아요. 민지가 주인공이에요. 민지가 정한 모토는 뭐? It's not hard work, it's working hard. 랍니다. 그래서 민지가 설명합니다. 뭐래요? My group played with the word hard. First, 예를 가르치죠. The first hard means difficult. 그 다음에 the second hard means with a lot of 그렇죠. effort. 이제 이 정도 하나 알아야죠. 그렇습니까? With a lot of effort. 노력하다고. 예? 저의 건 아니, 여러분들 거 아니죠.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어휘들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같이 수업하면 나도 좀 힘들고 여러분도 힘든 건 있습니다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어차피 같은 언젠가 여기에 있는 것들은 나 여러분들 것에 나오고 여러분 서로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약간 집중도 떨어져도 상관없지만 알겠습니까?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그만큼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거는 뭐 effort. 오케이. 그래서 계속 해봅니다. So this motto means that 그렇죠. The most important thing is doing our best.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민지가 뭐라 한다? Let's try our best in this English class.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 되었습니다. 민지가 정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hard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에 is not hard work는 어떤 시대인가요? 그렇죠. 어떤 일? 그렇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번에 하루 뜻은 work hard. 뭐하다? 열심히.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네요. 네, 그래서 my group played 했죠. 놀아 봤단 말입니다. 뭘 가지고서 with the word hard. 그렇죠. 무슨 meaning word? multi meaning word in hard를 가지고 놀아 봤단 말이죠. 그래서 더 hard work의 hard는 또 hard 대신 못 써낸다. It's not difficult work. 자,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The second word is with a lot of effort가 어찌란 뜻이에요. With a lot of effort. 어찌 많은 노력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말에서는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그렇습니까? 자,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말함으로써 오케이. 편지를 시작하세요. 네가 미안하다라고 말함으로써 Start the letter by saying you are sorry. 기억나십니까?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는 뭐지만
by doing이지만 어떤 것을 사용함으로써는 뭐다? With scissors. 뭘 사용함으로써? 바위를 사용함으로써. 그렇습니까? 많은 노력을 사용함으로써. 네, 우리가 쉽게 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hard 대신에 it's working with a lot of effort. 그렇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렇죠. How에 대한 대답이죠. How에 대한 대답 만들려니까 a lot of effort는 명사에서 여기서 첫 칸이 뭘 붙여놨어? 접사를 붙여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많은 노력을 함으로써. 오케이. 여러분들 교과서하고 또 어떤 분위기가 다른지. 그렇습니까? 일단 어휘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좀 뭐 대신 짧습니다. 얘는 건. 니네는 좀 길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So, this motto means, this motto는 얘네시 왔죠. 이 motto는 뭐한다? 의미한다. 뭐는 뭐라는 것을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doing our best. 가장 중요한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 모토를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건 it's not hard work, it's working hard 하고 누구 있죠? the most important thing is doing our best를 연결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 뜻이다. 중요한 건 노력을 다한다는 거야. Let's try our best. 최선을 다해봅시다. When? 언제? In this English class. 이 영어 수업 시간에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렇죠? No-o-o-o-o-o-o-o-력 No-o-o-o-o-o-o-o-력 하자는 의미로 이 모토를 뭐 했다? 정했다. 그러니까 예. 아니다. 자, 그래서 it's not hard work, it's working hard. 에서는 hard의 다양한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다양한 의미별로 같은 말이라든지 반대말 같은 걸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work의 다양한 의미. 여기에 work도 또 의미가 좀 다르죠. 그렇습니까? 일단 hard, 알고 있는 뜻.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어려운. 그 다음에 어찌? 열심히.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뜻도 있나요? hard는 달라. 그래, 그것도 좋고. 또 하늘이 빈도 부서다. 그 뜻이다. 거의 뭐뭐하지 않는 내 안에 뭐 있다? 낯들어 있다. 또 그 말고 hard에 대해서 hard stone 그렇죠. 단단한 hard. 반대말은 soft 맞습니까? 부드러운 soft, 단단한 hard 이런 뜻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ard worker. Hard worker. Hard worker.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예. 일단 hard stone 있고요. 이때 반대말은 soft cotton. 맞습니다. 그다음에 hard worker의 반대말은 레이지 워커. 어떤 부지런한.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뜻들이 있다라는 거 다 알고 있죠? 됐습니까? 네. hard stone 단단한 돌. 단단한의 반대말은 부드러움이고요. 부지런한 워커의 반대말은 게으른 워커겠죠. 그 다음에 뭐 hard worker 할 때 hard는 D로 시작한 diligent 하고 같은 뜻이 되겠죠 또. Hard가 쓸데없이 뜻을 많이 갖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제 예상하는 건 얘랑 같은 뜻으로 쓰인 거 골라라, 얘랑 같은 뜻으로 쓰인 거 골라라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work에 대해서, 여기에서 work의 뜻은 어떤 뭐? 힘든 일.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하다시죠? 뭐 하다? 일하다 또는 공부하다. 그렇습니까? 하다시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My group played with the word hard 에서는 윗의 다양한 의미 전치사 빈칸 문제 대비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hard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with the word hard 그니까 뭐뭐를 사용함으로써 라는 뜻이죠.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는 by doing, 어떤 것을 사용함으로써 wit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묵고답하, 아, with 이외에도 다양한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with에 뭐뭐를 사용하여, with scissors, 가위를 사용하여, 뭐 사용하여도 또 뭐가 있습니까? 잘 알고 있다시피 I go there with her. 그렇죠. 그 다음에 a girl with long hair. 그렇죠. 됐습니까? 뭐뭐를 가지고 있는 긴 머리 소녀, a girl with long hair. 그 다음에 hard란 단어를 사용하여 with. 그 다음에 with you, 너와 함께. 됐습니까? 이제 다양한 의미.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이래다 두고 싶으면 What did your group play with? 하면 되겠죠. 뭘 갖고 놀았니? 뭐 you로 합시다. 그냥 니들 뭐 갖고 놀았니? What did you play wit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first hurdle means difficult. 오케이. 그래서 The first hurdle는 그래서 difficult니까 어떤 work? Difficult work. 힘든 일 됐다는 거. 그 다음에 the second one means with a lot of effort. 일단 이 one에 대해서 우리도 할 말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one이 이 뜻일 때는 동의어가 뭐냐 라는 거 있습니까? 네. 이 의미일 때 동의어, 아 이 의미일 때는 있습니까? 이 의미라고 또 이상하다. 이거 좀 고쳐야 되겠다 좀 있다. 자 일단 원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원에 대해서 얼마 전에 배웠는데 더 일단 원은 뭐 대신 왔죠? 그렇죠? 딱 정한 대명사입니까? 뭐 같은 종류면 상관없이 가져온 대명사입니까? 그렇죠. 종류에 상관없이 온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얘기한 원은 뭐 해봤다? The second hard 대신 왔죠? 됐습니까? 두 번째 hard는 의미한다. It means죠. A lot of effort. 어찌? 어찌 많은 노력함으로써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많은 열심히란 뜻으로써 열심히란 뜻으로써 동의어는 뭐가 있습니까? Try. 그거는 하다시잖아. Work hard. Hard가 열심히란 뜻인데 열심히란 뜻에 또 다른 단어가 뭐가 있냐 이겁니다. 열심히. 어디 갔어? Diligently. 어찌 부지런하게 열심히. 반대말은 lazily. 됐습니까? Diligently. Okay. 그래서 아까 그 예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it's working diligently 이 뜻이란 말이고요. 그니까 부지런하게 열심히.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so this water 이 부분에서는 자 일단 생략할 수 있는 부분 this water is 그죠? 건 만드는데 무조건 this는 아니라는 거 알죠? 하도 지금 this 생겼다가 뭔가 이 손가락질하는 거 안 되는 거 알죠? 그니까. 여러 가지 대 중에 손가락질하는 대사 안 되지만 얘는 누구 한번 뭐 하나라 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묻고 답하기입니다. 그래서 What does this motto mean? 됐습니다. 그래서 this motto는 뭐 대신 왔더라? It's not 어떤 일? It's not hard work. It's working hard라는 것은 the most important thing. 이 문장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그 모토를 뭐 해놨기 때문에 설명해놨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속담, 우리말 속담 어울리는 거 뭐가 있을까? 노오오오오력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속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천리길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건 뭐 그건 노력이라기보다는 시작의 중요성이죠. 그렇죠? 뭐든 일단 시작을 해야지 끝마칠 수도 있다.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 뭐 지금 걷지 않으면 나중엔 뭐 뛰어야 한다 뭐 이런 말도 그 속담은 아니지만 뭐 그런 말도 있죠. 됐습니까? 예.
노력의 중요성을 얘기한 속담이 왜 없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바쁘니까 우리는 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oing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doing 있죠? 뭐 묻는지 알죠? 그렇죠? 둘 중에 뭡니까? 동명사. 동명사다? 그렇다면 얘는 to do, 하고 어?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동명사. 맞아요. 당연히 동명사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것이다. 동명사.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 doing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죠. 그렇죠? 뭐 묻겠어요? To do our best로 바꿨을 수 있죠. 보호니까. 됐습니까?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do our best. 우리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바꿨을 수 있는 형태는 그래서 뭐다? To do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에 대한 것 Doing our best 하는 것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t's try our best 제안하는 거 뭐 아까 나왔던 그거고요. 그 다음에 묻고 답하기 이거 듣고 싶으면 우리들의 영어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뭐 만들어서 앞으로 보내고 When, 이 so, 언제 이 영어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When should we try our bes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는 언제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When should we try our best? Let's try our best in English class. 됐습니까? 오케이, 벌써 반팔이야? 네. 수고했어.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누구네 그룹? 민지. 민지네 그룹이죠? 맞습니까? 강조한 것은 무엇? 무엇의 중요성? 열심히 하는 것.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 노력이 영어로 이로 시작하는 effort. Effort였죠. 맞습니까? 열심히 일하다, 열심히 공부하다. Work hard. Hard. 아, work hard 하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 어떤. Hard work도 해낼 수 있다. 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오케이. 모토를 만든 방법은? They played with the word hard. 맞습니까? 오케이. 어떻게 이 모토가 나왔다? Hard의 다양한 의미를 모함으로써 가지고 놀아봄으로써. 맞습니까? 내용 파. 오케이. 그 다음 부분 달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네? 유진이네가 얘기합니다. 유진이네가 만든 모토는 뭐? All for one and one for all.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미리 추측해 볼까요? 소수. 네? 그렇죠. 협동이죠. 그렇죠. 왜 그러냐? All for one. 누구를 위한 뭐? 하나를 위한 모두.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위한 뭐? 모두를 위한 하나.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나의 한 명도 결국은 모두를 위해 중요한 거고 그 모두도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한 사람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다. 유진이네는 뭐의 중요성, 우리말로 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뭐라 그랬다? All for one and one for 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단어 쓴 거 별로 없어. 그쵸? 몇 단어 썼냐? 하나, 둘, 셋, 네 단어 썼네요. 됐습니까? One for all and one for all. 됐습니까? 자, 그래서 유진이가 설명합니다. 자신의 모토를 뭐라고? We thought that our class motto should 그렇죠? bring All of us together. 됐습니까? 번들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잘 나오네요. 이런 것들. 됐습니까? Bring all of us together. Tie all of us together. Bundle all of us together. 번들 맞아요. 예. 번들. 묶음. 됐습니까? 묶다. Tie. 묶다. Bring A together. Bring을 쓸 수 있는 Bring together라는 속어겠죠? Bring together. 오케이, 유진이가 계속 얘기합니다. 유진이가 뭐래요? We finally found a good one from a movie. 그래서 With this motto, we will work together as a team to make a great class. Every one of us will help one another. Every one of us will help one another. 왜 each other가 아닌지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I think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I think our school life will be
easy는 원래 y인데 i로 바꾸고 easier. 그건 그냥 쉬운이고요. A piece of cake. 그다음에 happy y인데 here. Happier with this motor. 자, 내용 파악했다. 발표자는 그룹 대표는 누구? 유진이가 만든 건 all for one and one for all.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클래스 모토가 뭐 해야만 한다? Bring all of us together. 우리 모두를 뭐 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벌써 이걸 정한 이유가 나오죠. 뭐 해주며 썸 협동의 중요성이죠. 그렇죠? Bring all of us together 하기 위해서 All for one and one for all 라고 정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 모토의 출처죠. 그렇죠? 이 모토의 출처는 우리가 found 했죠? 그렇죠? 발견했습니다. 이 good에 대한 얘기 하겠죠. 뭐 좋은 거 하나를 찾았는데 어디로부터? 그러면 무기 어디서 찾았니? 그렇죠? 민지대가 찾았죠? 영화에서? 그렇죠? 누구네가 찾았다? 유진이네가 찾았다는 거. 유진이네는 뭐 하드를 열심히 하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논문으로서 했다? 아니죠. 영화에서 했다. 연결이죠. 연결. 내용 파악 능력. 그 다음에 어떻게 함으로써? With this motto 함으로써. 그렇죠? 윗이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무엇을 사용함으로써 이 모토를 쓰므로써 사용함으로써 Work together. Work together. 뭐하다? 어우 그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야? 좀 더 줄여봐. 그렇죠. 됐습니까? We will work together 할 것이다. 우리는 협동할 것, 함께 열심히 노력합니다. As a team. As에 대한 얘기 중요하죠. 한 팀으로서. 됐습니까? To make a great class. 의도죠, 의도. 됐습니까? 네, 훌륭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뭐로서 뭐 할 것이다. 한 팀으로서 협동할 겁니다. 됐습니까? 어떤 모토를 잡아 보면은 워버 됐습니까? 함으로써 그 다음에 자신이 이걸 하고 이 모토를 사용했을 때 자신의 바람이죠. 유진이가 이런 점을 바란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이쪽으로 옮기세요. 왜? 거기 왜? 먼지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예요. 다루십니다. 창문은 닫혀있는데. 네? 창문 닫혀있는데. 닫혀있어요. 네. 근데 다 닫혀있습니다. 닫혀있죠. 닫혀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할 효과 알겠습니까? 이 모토를 쓰므로써 효과고 그 다음에 Everyone else will help one another. 또 기대사항이죠. 이 모토를 하게 됐을 때 이렇게 서로서로 뭐 해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됐습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잘 되자 하면서 서로 잘 도와주는 말이죠.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모토를 사용함으로써 자기가 기대하는 게 또 나오죠. I think our school life will be easier and happier. 그래서 이 모토를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될 것이다? 학교 생활이 더 쉬워지고 더 왜 더 쉬워지죠? 그렇죠. 도와주면 그렇죠. 백지장도 맞들면 그렇습니까? 그 속담 관련 속담 여기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맞다. 그렇습니까? 네, 뭐 함으로써 with this motto 함으로써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네가 발표했다? 유진이가 했고 one for all, all for one and one, one for all for one and one for all이고 뭐의 중요성? work together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세히 살펴볼 것들. 오케이. 그래서 one for one and one for all은 뭐의 중요성? 그럼 협동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 work together. work together는 하다시고 working together 해도 되겠죠? 그래서 협동하는 것. 그 다음에 협동이란 좀 다른 단어도 이제 알아두실 때 나이가 되었죠. 됐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콜라보레이션. 됐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팀워크. 그렇죠. 됐습니까? 콜라보레이션. 누구랑 누구랑 콜라보레이션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얘기하잖아요. 됐습니까? 콜라보레이션. 뭐? 협동. 됐습니까? 약간 이상한 학교는 아닙니다. 쟤네 학교. 저는 아니. 저희도 이거 쳐야 돼요. 학교별로. 이건 학교별로. 오케이. 여러분들 지금 관광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We thought that our school motto should bring us together. 그래서 묻고 답하기. 그 다음에 we는 누구냐. 모토를 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점이 여기 들어있다. 그 다음에 bring together는 무슨 뜻이니까 이런 말 또는 이런 말과 같다. 라는 얘기 같은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묻고 답하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what did you think죠. What did you think? 됐습니까? What did you think about 뭐 class motto 이런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다? 뭐 해야만 한다? Should bring all of us together. 우리 모두를 bring together 해줘야만 된다. 일단 we는 누구의 누구? 민지야, 유진이야? 민지. 그렇죠. Eugene and her members. 맞습니까? 유진이잖아 이번엔. 아, 예. 맞습니까? 유진이와 그룹 멤버들. Eugene and her group members. 맞고요. 중요한 것은 뭐? Bring all of us together. 맞습니다. Okay. And bring together 같은 말은 work together. Work together? Work together는 좀 달라. 이거는 같이 뭔가 하는 거. Bring together는 이렇게 하는 거고. 있습니까? 모이는 거. Together. 과연 뭐가 있을까? 아이고 왜 안 나와? Alt. Unite. 또 유니파이. 유니파이. 애들 유나이트 저 우리 미국의 미국이란 나라 이름이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영국이 온 거야.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이고. 유나이티드 모던 킹덤. 모던 킹덤. 그렇죠. 합쳐진 통합된. 됐습니다. 그래서 합치다, 통합하다 라는 단어들이란 말입니다. Unite, Unify, Bring Together.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Uniting.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소원을 나르죠. 그 다음에 옛날에 그런 노래 불렀는데 요즘 많이 부릅니다. We finally found a good one. 자, 그래서 From a movie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id you find? 더 모토 하면 되겠죠. 어디서 찾았니? 무비. 출처가 어디다? 영화다. 맞습니까? 뭐 삼총사라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 좀 지난 영화인데 거기 보면 All for one for 이런 노래가 나와요. 맞습니까? 이 아까 나왔던 뭐 All for one and 뭐야 All for one and one for all 이란 거 팝 뭐 진이나 뭐 하여튼 그 음악 틀어주는 거나 이런 데 찾아보면 그 노래 영화 음악이 나옵니다. 나 선생님처럼 이렇게 불가 All for one and one for all 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 바로 알겠죠. 오케이. 모토의 추천은 From a movie. 원은 We found finally found a good motto from a movie. Finally 동의어. Finally가 뭐 뜻입니까? 마침내. 마침내. 그럼 같은 말은 저 이 자리에 놓을 순 없지만 이 자리에 놓을 순 없지만 at 오는군요. At last. 또 in이나 또는 s고 in the end 이런 것들이 마침내 결국은 뭐 이외에도 eventually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Eventually 좀 나중에 배우시고 At last, in the end, at the end, finally 됐습니까? 오케이 We 누구다? We Eugene and her group member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ith this motto 에서는 일단 전치사 빈칸 문제 충분히 예상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s도 있죠. 그래서 together는 뭐 전치사 아니지만 빈칸 나올 수도 있고 as도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work together 뭐 하다? 일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말은 아이고 같은 말은 collaborate. 그거는 명사였잖아. Collaborate. Collaborate. 그렇죠. Collaborate죠. Collaborate. 뭐 하다. 협동하다. 그 다음에 co. Cooperate.
cooperate 뭐 하다 협동하다 collaborate cooperate 맞습니까? 협동하다 collaborate cooperate 오케이 그 다음에 as에 대한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오케이 as a team이 뭔 뜻이다? 팀으로서 맞습니까? 빅한 문제 맞습니까? 뭐로서 이외에도 because, when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make a break class는 명형부 명 we will work together as a team 왜 to make a great class 하기 위하여 뭐 하는 의도? work together as a team 하는 의도죠 한 팀으로서 협동하는 의도는 뭐 하기 위해서 great class를 만들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위하여니까 이 자리에 뭐 들어가는지 알죠? in order to make, so as to make 됐습니까? because we want to make a great clas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가 원하기 때문이죠. 뭐 하는 것을 to make a great class 하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 다 to make 자리에 to make a great class 자리에 넣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why will you work together as a team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너희들은 한 팀으로서 왜 노력 협동할 거니? Why will you work together as a team? 됐습니까? Why will you work together as a team? Because we want to make a great English class. Great class.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All for one and 아니 one for 이 문장에서 with this motto라는 대답이 듣고 싶어. 일단 뜻이 뭐야? 이 motto를 사용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How will you 그렇죠. How will you work together as a team to make a great class? Great class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팀으로서 어떤 식으로 협동할 건가요? 어떤 식으로 협동할 거다? 이 모토를 사용함으로써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문제 낼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빈칸 문제가 많이 예상돼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부분의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very one of us will help one another 오케이 그래서 협동의 다양한 의미 협동의 다양한 의미 일단은 뭐 bring together 그렇죠 일단 뭐 해야 돼 합쳐져 모여야 되겠죠 bring together 뭐 하나 모이다 맞습니까 그 다음엔 work together 그런 다음에 뭐 해요 work together 함께 노력하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엔 help one another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협동하려면 bring together 해야죠 그쵸 그 다음에 work together 해야죠 그쵸 그 다음에 나 혼자 막 가면 옆에 열심히 하는데 뭐 해야 돼? help one another 서로 뭐 해줘야 돼? 도와줘야 된다는 것도 이런 것들이 다 이 모토 안에 들어있는 거다 가치라는 거 그렇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가치 인류가 자꾸 collaboration이라고 했는데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one another랑 each other랑 비교하겠대요 one another은 둘 다 뜻은 서로서로죠 근데 one another은 뭐? 서로서로 each other는 둘 사이에 서로서로 됐습니까? each나 every 뒤에는 명세 단수형 맞죠 됐습니까? 단수형 와야죠 됐습니까? 서로 둘 사이에 서로서로와 여러 사이에 서로서로 됐습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each other 하나 안 되는 이유 알겠죠? 여러분 다들 입을 모아서 each other 했는데요 one another 였습니다 오케이 맞아요. 그렇군요 이제 one another도 아셨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 뭐 궁금한 게 마무리니까 여기서 협동하면 좋은 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협동하면 어떤 일이 생길 거다 그 다음에 생길 때 말 I think that's 너무 지겹고요 what do you think? 그 다음에 비교급들이 보입니다 쉬운 이지 더 쉬운 이지 행복한 해피 더 행복한 해피 해피얼 공통점은 전부 다 뭐로 끝났는데? Y로 끝났는데 Y로 끝난 것을 I, E, R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게으른 레이지 더 게으른 레이지 I, E, R 알죠? 그렇습니까? 부지런한 Diligent 더 부지런한 Diligent Most More diligent. 누가 diligent 이럴까봐 내가 기다렸는데. More diligent 그건? 네. 그렇죠?
이건 부지런하게고요. 다음에 전치사 빈칸 보입니다. 또 여기 또 나오죠. 됐습니까? 이 표어를 사용함으로써 with this motto 됐습니까? 뭐뭐를 사용함으로써라는 뜻의 with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this motto가 뭐였더라? this motto요? this motto가 뭐였더라? all for one and one for all. 됐습니다. 누구네였더라? 민지. 민지. 그래서 협동을 하면 좋은 점이 뭐래요? 쉬워지고. 그렇죠. 영어로 하면 school life will be easier and happier. 됐습니까? 예. 쉬워지고 더 행복해질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지훈이네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이요. 네? 어? 벌써 이렇게 됐어 시간이? 아, 스탑해야 되겠네. 네. 자, 일단 여기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So this motto means that 여기 동명사에 대한 설명 나오네요. 뭐뭐 최선 다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호 역할하고 있다 라는 얘기하고요. With this motto we will work together to make it. To make 목적이라 했는데 의도라고 얘기했죠. 뭐뭐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겁 만드는 데 대한 설명. 그죠? 그 다음에 겁 만드는 데는 무조건 생각할 수 있죠? 아니요. No. 그렇죠. 뭐일 때? 동사의 목적어일 때만. 그 다음에 hard에 대해서 옆에 정리되어 있네요. 그렇죠? This bed is my bed is too hard. 그러니까 I want then I want a 어떤 bed? I'm so bad. 그러니까 그다음에 it's a hard question. Difficult question. You must try hard. 열심히. 이외에 따른 부분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얘기했던 하드와 하드리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오케이. 뭐 끝내야 되는데 아 시간이 너무 많이 됐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한 장 남았네. 수고들 하셔 사옵나이다. 나이스 아 이거 몰랐었어. 오늘은 풀이 수업을 못했네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틀렸는 것들 고쳐갖고 오세요. 이과 수업 빈칸 수업 자료 빈칸 채워야 되는 거 알고 이과 단어들 합숙해야 되는 거 알죠? 아시죠? 오빠 이거 이런 거 내가 태극기 볶는 거 알잖아. 아니 선생님 뭐 하고 있어 갖고 지금 얘가 얘기하고 네가 얘기하고 다 안 들려 지금. 아 얘기할게요. 응. 정신 없어 지금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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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세정제를 화장솜이나 화장지에 묻혀서 오지게 문대 보십시오. 진짜 이렇게 깨끗해질 수가 없음. 것도 부족하다면 치약으로 닦은 다음에 손 세정제 한 잔 입으셔서 실명할 것입니다. 왜? 웃겨? 웃기냐고. 18K 단수 18K RT. 몰라요. 어, 네가 말한 거 다 녹음돼.